여러분은 혹시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나요? 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행동과학자이자 데이팅 코치 로건 유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연을 찾기 위해 세 가지 신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에 있어 자신의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데이팅 기술을 조정하여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애 성향을 버리세요. 오늘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상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 블라인드 스팟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자면 맹점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랑을 찾는 데 방해되는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로건은 이러한 맹점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데이트 타입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I worked with clients around the world. They're all really different, but I was like, there's something they all have in common, and it was unrealistic expectations. And so I categorized them into the three types. So the first type is the romanticizer. They love love. They're waiting for the soulmate, the meet cute, and they expect love to look a certain way. If it feels like work, you're doing it wrong. The second type is the maximizer. I get a lot of clients like this. They have unrealistic expectations of their partner. They think, I like her, but could she be 5% hotter, 5% more ambitious? They're just always trying to find the next best thing. And then the third type, which I've seen a lot of during the pandemic, is the hesitator. And they have unrealistic expectations of themselves. They're just saying, I'll date when I lose 10 pounds. I'll date when I have a new job. It's always, I'm not ready to date yet. They think they have to be 100% ready before they put themselves out there. 포인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적 필터를 바꾸고 데이트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데이팅 타입을 포기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입이 실제로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어 실험하는 마음으로 필터를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금사빠를 버리세요. 연애에 대한 대중적 오해 중 하나는 첫 번째 데이트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불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좋은 관계는 우정으로 시작합니다. 단순 노출 효과는 어떤 것에 대해 노출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편 첫눈에 반하는 이 불꽃이 항상 성공적인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나 불안을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불에 기회를 줘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두 번의 데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마음을 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울메이트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에게 딱 맞는 운명의 짝을 만나면 사랑은 쉬워진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건 유리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발견하는 마음이 아닌 만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Love requires work. What I told Maya to do and what I recommend to all of you is to shift to something called the work it out mindset. This is the idea that love requires effort and that if it feels like work, you're doing it right. 성공적인 연애를 원한다면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동화 속 행복한 결말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서로 노력하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며 때때로 작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최선의 자아를 이끌어내는지 알아보려면 함께 시간을 보낸 직후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놓고 친구와 함께 나가 제3자의 시각을 구하세요.
친구에게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대신 그와 함께할 때 내가 어때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추천 동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